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그리스빌 다리를 갈 거예요. 뒤에 보이시는 다리가 시그리스빌이에요. 시그리스빌 다리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윤세리와 이저역이 처음으로 만나는 곳인데요. 한번 저희와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는 지금 시그리스빌 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요. 군텐이란 마을에서부터 지금 하이킹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군텐은 시그리스빌 밑에 있는 작은 마을로 호숫가 옆에 있는 마을이에요. 하이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군텐에서 시작해서 하이킹해서 올라오실 수도 있고요. 하이킹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버스를 타고 시그리스빌까지 올라가시면 되세요. 잠시 후에 시그리스빌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시그리스빌 다리 위에 있는데 중간에 있어서 다리가 막 출렁출렁 흔들거려요. 그 부분은 무섭지만 오셔서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그리스빌 다리 앞에서 파이프랑을 주고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시면은 하루 종일 다리를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곳이 바로 시그리스빌 다리고요. 여기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윤세리와 이저역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이곳 시그리스빌에 오시려면은 춘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25번 버스를 타고 오시면 되세요. 25번 버스를 타고 오시면 종점이 시그리스빌이거든요. 거기서 내리시면 되시고요. 약 춘에서부터 이 시그리스빌까지 약 25분 정도 걸리고요. 버스는 30분당 한 대씩 있어요.